안녕, 안녕하세요. 모델 아나름입니다. 오늘 밤도 굿나잇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인스타에 지금 사진을 하나 올릴 거예요. 지금 올려서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띠링!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. 제일 많이 본 영화 트레인스포팅? 이거랑 레퀴엠 포러 드림이라고 그 영화도 되게 많이 봤었고 또 500일의 썸머. 500일의 썸머는 정말 화가 나지만 좋아하는 영화. 저는 영화를 새로운 걸 막 보는 것보다 그냥 봤던 거를 그냥 주구장창 봐요. 봤던 거를.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아무래도 허리가 아닐까. 허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저의 회색깔 머리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애초에 탈색을 2년 전인가? 2년 반 전인가? 했는데 그때 탈색을 처음 했을 때도 하루에 12번을 했어요. 머리가 너무 두꺼워서 그냥 안 아프니까 12번을 그냥 해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앞머리가 끊기더니 잘 자라나질 않아요. 여러분 탈색은 조심하셔야 합니다. 요즘에 제 쌍둥이 동생에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름은 다음이고요. 동생입니다.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. 제 동생, 쌍둥이 동생이 또 댓글을 달았네요. 동생에게 사주고 싶은 음식! 네가 사. 아, 정체율 왜 이래. 모델이라면 가장 고통받는 발. 언니 발가락 좀 보여주세요. 너무 채율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시 채율을 차단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. 리지 오렌지 카라멜을 리지께서 언제 만나주실 거예요? 여기가 참 궁금한 걸 뭐라고 했더니 이런 댓글을. 언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주변에 멋진 분들이 많은데 이상형에 가까운 분 있어요? 주변에 멋진 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지? 주변에 멋진 분들 정말 방태현 이런 사람들. 제 이상형은 사실은 박해일님입니다. 박해일님. 근데 지나가다가도 박해일님 닮은 사람 본 적이 없고 이상형은 정말 이상형으로 남는 것 같아. 아, 오랜만에 소통을 하니 참 즐거운 듯. 저는 내일 새벽에 일찍 촬영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도 굿나잇.